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손익계산서 계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영 성과, 손익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말하며 이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을 경영 성과라고요. 이 수익과 비용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발생이 되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일정 기간은 1년입니다. 회계 기간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1년을 기억해놓으시면 돼요.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회사가 번거 수익과 회사가 쓴거그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핵심 단어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입니다. 이두 개의 말이 나오면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보고서에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차이가 있다면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 재산상태에 나타낸 것으로 일정 시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수익비용, 일정 기간이고요. 재무상태라고 하면 자산부채 자본을 말했듯이 경영성과라고 하면 수익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얘가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우리가 수익에 대한 그 정의를 공부할 때 처음에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은 번거 이렇게 했어요. 즉 경영활동 통해서 번 거, 획득한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더 자세히 보면 경영활동을 통해서 경영활동이라는 말은 물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 획득한 것인데 그게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붙여보면 사업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자본을 기초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 기초 자본이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번 돈이 있다 그럼 그걸 더합니다. 그 다음에 쓴 비용이 있다 그럼 그걸 빼요. 그걸 빼면 그리고 거래가 끝났다. 기말이 됐다 그러면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을 기말 자본이라고 합니다. 기말의 자본은 기초 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서 계산을 합니다. 자본에서 수익 비용을 가지고 기말 자본을 구하고자 할 경우 기초 자본의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서요. 즉, 연초에 1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번 거는 5만 원. 쓴 거는 3만 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기말에 자본은 얼마가 되냐면 번거 5만 원, 쓴거 3만 원이니까 2만 원더 벌었죠? 그 차액 12만 원이 돼요. 그래서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증가되면 회사가 돈을 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자본은 증가됩니다. 지금 증가됐죠? 반대로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되면, 번 것보다 쓴게 많아지게 되면 자본은 감소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번 것보다 쓴게 많으면 자본을 까먹었다라 그래요. 그 말이 들어봤죠? 자본금 다 날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자본금 다 까먹는다는 말은 번 것보다 쓴게 많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은 증가된다. 아시겠죠? 물건 사고 팔아서 번 것인데 좀더 자세히 말하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 수익을 학습할 때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영업 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여기서 영업수익이라 하면 영업활동을 해서 번 것을 말하고요. 영업의 수익이라 하면 영업활동 아닌 거에서 번 것을 말합니다. 영업수익은 대표적인 게 매출액입니다. 예. 영업수익이라 하면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즉, 매출액이라 하면 상품 판 거, 도매 소매업자는,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제품을 파는데, 상품하고 제품을 판 거, 그걸 우리가 매출액, 다른 말로 영업수익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개정 과목은 다음 밑에서 배울 겁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면서 비용 보죠. 비용,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 발생한 그 지출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자산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 원인을 말한다. 수익이 번 거고 비용이 쓴 거니까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수익보다 크게 되면 쓴게 많게 되면 자본은 줄어들어요. 우리 이렇게 자본금을 까먹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까먹었다는 말은 번 것보다 쓴게 많다는 그런 뜻이 돼요. 자, 비용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영업활동 하면서 쓴 거. 영업활동은 상품 판매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영업의 활동. 즉,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쓴 거. 이렇게 됩니다. 영업비용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물건 판 것과 관계되는, 상품 판 것과 관계되는 매출원가와, 그 상품 팔기 위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 그러거든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에 두개 있음, 이렇게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돼요. 관련 개정 과목은, 다음에 배웁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등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재무상태표 등식 한번 한거 생각나죠? 이두 개하고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그 다음에 자본의 등식. 이렇게 세 개가 시험에 등식으로 해서 나올 때 많이 나오는데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산은 뭐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말했고, 자본의 등식은 자본 구하는 거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다? 자본이다. 이를 자본의 등식이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에 맞춰서 만든 거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손익계산서 할때그 손익은 손실 이익 이렇게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즉, 쓴 거, 번 거, 이거. 쓴 것과 번 것을 기록한 계산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거나 돈을 잃게 되는데, 번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손해본 순손실이 발생됐을 때에 따라서 등식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즉, 등식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이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좀 정확한 용어가 필요한데, 수익과 이익은 같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걸 이익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수익과 이익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컸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번게더 많다라고 그런다면, 그 수익은 이렇게 되겠죠? 그 수익은, 수익이 더 크게 발생됐다라고 그런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수익은, 비용 플러스 이익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익은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은 이제 총비용을 말하고, 이게 총이라는 말은 이제 1년 동안 쓴 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나오겠고.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비용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 비용은 수익에서 만약에 비용이 크면 이익이란 말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손실이라고 그래요.
손실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수익이 클 경우 이걸 이익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가지고 이걸 손실이라고 해야 되므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형식을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계정식하고 보고식이 있어요. 예, 계정식은 차변과 대변으로 적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예,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적는 겁니다. 계정식이든, 예, 보고식이든, 어떻게, 맨 위에다가 어떤 정보가 표시되냐면, 회사 이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표시가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계정식으로 작성할 거라면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수익은 대변에 쓰고 비용은 차변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순이익은 이렇게 차변에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그 수익은 비용 플러스 뭐였다? 예, 순이익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정식으로 작성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자산, 계정식으로 쓸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말했죠? 예.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등식을 만든 겁니다.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이게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손익계산서 그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성 기준.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하고 유사하죠? 예, 구분해서 표시한다. 예, 구분해서 표시한 거는 다음 6번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했죠? 예.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갖고 나머지만 수익 처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보는 제3자가 이 회사는 수익만 있나 보다, 비용 없나 보다 이렇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정보를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그건 정확한 정보라고 할수 없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번 거하고 쓴게다 있다면 다 표시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 제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이 요구된다면 그때는 이제 상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순손익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손익이라는 말은 이제 순익과 순손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두 개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법하고 손익법이 있는데, 재산법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손익법은 수익 비용으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법 먼저 보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계산하는 건데, 기초 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서 뭐 쓴다고 그랬어요? 기말 자본 이렇게 한다고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초 자본의 그 순이익이 플러스가 됐을 거니까 기말 자본은 증가되겠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예, 순손실은요. 순손실은 기초 자산에서 기말 자본을 빼서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까먹었으니까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말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 그게 순손실이 되겠죠. 이렇게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순이익, 순손실을 구하는 것을 재산법이라고 그래요. 즉 재무상태표
표 작성을 하고 재무상태표가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표잖아요. 그걸 가지고 순이익 순손실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손익법은 지금 앞에서 손익계산서 등식할 때 말한 그렇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구하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컸다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구하는 이 방식이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보고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많이 사용하는 그 보고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식인데요. 시험에 보고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보고서를 수록돼 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쓰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 써주고 그래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영업비용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영업비용을 빼서 매출 총이익을 써주고요.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매출 총 손실.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영업비용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이익.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영업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업의 수익 써주고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은 밑에다 계속 써주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의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 판관비의 계정 과목 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업이면 이제 소득세 차감준 순이익,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 그 다음에 소득세 비용 또는 소득세 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실 이렇게 쓰는 거죠. 예, 틀을 잘 보면 영업 활동한 거는 이만큼이고요. 이걸 영업 활동이라고요. 상품 판매한 활동. 그 활동과 관계해서 쓴 거, 번 거, 번거 먼저 쓰고 쓴 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영업에 활동한 거 이렇게. 이거는 영업에 활동한 겁니다. 예, 바람직한 회사는 영업 활동해서 번 수익이요. 즉 영업 수익이 즉 영업 이익.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 이익이 영업의 활동에서 번 것보다는 커야지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까 순이익, 순손실 이렇게 말을 썼는데요. 네, 그런 단어가 나온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라고 그래요?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비용에서 수익을 빼야 되겠죠? 예,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예, 손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순자가 붙은 거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총수익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총비용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익도 말할 때,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서, 수익 중에서, 번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차감하는 게 있어요. 지금 물건을 팔고, 물건의 하자로 반품 또, 앤누리 해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빼야 되거든요? 이거는 계정과목 이름에서 한 번에 썼습니다. 그럼 대금을 빨리 갚으면 또 깎아주면 이거 빼야 돼요. 이렇게 빼게 되면 이러한 매출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매출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물건을 사올 때 발생되는 운임은 도하고 그 다음에 물건 사왔는데 잘못돼가지고 반품을 하거나 하자로 애누리 받거나 할인받게 되면 이렇게 구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순매입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순수한 수익과 순수한 비용으로 계산해서 생기는 이익을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 보고서는 순이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이 올해 거 순이익이다 그러면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당기 순이익 이렇게 말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한 번에 보기에 좀 불편해요. 처음 봤을 때 어디까지 오면 되냐면 영업이익까지 오나야 돼. 영업이익까지. 그리고 이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매출의 계정 과목 이름이 상품 매출입니다. 예. 도매 소매업은 상품 매출.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원가, 상품 매출 원가예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액은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물건의 원가는 5,000원이죠. 그 들어간 비용은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만 원에서 오천 원을 빼면 오천 원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전체 매출액에서 물건의 원가만 뺀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만 원에 팔기 위해서는 오천 원짜리 물건 하나만 가지고 만 원에 팔수 없는 거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직원 채용해야 되죠. 광고해야 되죠. 전화요금 나가죠. 혹시 사무실 없으면 빌려 쓰는 거니까 임차료 나가잖아요. 그러한 비용들을 다 빼면 그 비용이 만약에 4천 원 들었다 해보죠.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그 물건 팔려나간 원가는 반드시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올해 사온 거, 그리고 올해 팔고 남은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매출 원가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처음 배워서,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분들한테, 이게 뭐그 전에 좀 공부하신 분이 들었을 때 빨리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큰 틀을 보세요,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에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만큼에 온다, 이거예요.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니라고 그러면 전체 영업수익을 물어보는 건데요. 쉽게 대답을 할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얼마니 그러면 한참 계산해야 될것 같잖아요. 내가 그 매출 올리기 위해서 쓴 물건의 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야 되니까 영업이익은 빨리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당기순이익을 물어본 다음에 더 오래 걸려요. 영업의 수익도 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 나오는 거 있으면 그 비용 처리해서 빼게 되니까 이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의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 주겠지만, 예, 그날 판 거,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년 판 거, 금방 계산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거 계산해 봐야 알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게 좀 어렵다 이거야. 영업이익이 커야지 좋은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예.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영업이익이 커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지 좋은 거예요. 즉, 그 회사의 주력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익이 발생된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거예요. 영업 활동을 잘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영업에 활동해가지고 돈 많이 번 회사보다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보시면 아주 쉽게 회사의 그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업 활동, 영업 외 활동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하고 손실은 다른 말이다. 비용하고 손실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다른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르게 정확하게 표시했어요. 보세요.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 뺐더니 그첫 번째 이익을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 이익이란 말꼭 썼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비용을 또 뺐더니 비용을 빼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 써야 되는데 영업이익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익, 두 번째 이익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 토하고 영업의 비용을 뺐더니 소득세 차감준 순이익 세 번째 이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득세 빼면 당기 순이익 이익이란 말다 붙이잖아요. 네 번째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몇개 있습니까? 그럼 네 개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손익계산서의 두 번째 이익의 이름 뭐냐? 그럼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손익이란 말은 손실 이익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고, 옆에 티백 좀 써놨죠. 예. 우리는 이제 예, 수익과 비용 계정을 암기를 할 겁니다. 예, 수익 밑에 수익 계정 쓰고 비용 밑에 비용 계정을 써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산출해 놓은 게 손익 계산서이므로 장부에서 거래가 발생되면 이 수익과 비용 계정으로 계속 이름을 써 가야 돼요. 그 계정 과목으로. 예. 계정 과목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 수익의 계정 과목은 예, 하나 있습니다. 상품 매출 이렇게. 2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물건을 팔고 우리가 물건의 하자로 깎아주거나, 예. 물건을 반품 받거나 또는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는 매출액에서 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차감하는 거고, 이거 차감한 매출액을 순매출액 이렇게 해요. 전체 판 매출액은 총매출액이라고 그러고, 애누리 환입 할인이 없으면 순매출액과 총매출액은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1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름입니다. 이 계정 과목 이름으로 장부에다 쓴다고 그랬죠. 그럼 영업의 수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수익의 계정이 이렇게 하나고 나머지 계정 과목도 이런 것도 있어요. 추가로 이 계정 과목을 프로그램에서 이두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걸로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원래 따로따로 하는 건데 프로그램은 이두 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뒤에서 다시 배우는데 예, 이건 매출 할인 이거 수익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예. 이것도 계정 과목 이름 이렇게 이게 총세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세 개로 이렇게 총세 개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상품만 팔았다 그러면 이것만 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무조건 출제가 돼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나옵니다. 영업의 수익은 무조건 나온다 할수 없어요. 아, 영업의 수익은 영업의 활동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나오는 거죠. 예. 영업 활동 무조건 하는 거고. 그럼 하나씩 보고 이게 중요한 거 체크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는 뭐 돈을 대여하거나 또는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받죠? 예. 그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입니다. 예, 배당금을 받으려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 사서 혹시 금전 배당 받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배당금 수익입니다. 어떤 배당? 금전 배당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이 쓰는 건데 건물을 임대하고 예, 그 사용료를 받으면 건물이 임대하고 사용료 우리 흔히 월세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예, 그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은 용역 등을 제공이라고 되는데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입니다. 예. 수수료라는 말은 서비스 제공하고 관계돼요. 서비스는 영어고 한자로 말하면 그 영무 행위 이렇게 말해요. 용역이라는 말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아시죠?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샀을 때 그거 사서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의 이름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에요. 비싸게 팔았다는 말은 산 금액,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은 비싸게 판 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이 평가라는 말은 12월 31일 이날을 기말 결산 이렇게 말해요. 보고 기간 종료일. 주식을 사게 될 경우, 단기 매매증권을 사게 될 경우, 결산일이 되면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라는 이 단어는 결산 시에만 써요, 여러분. 평가가 들어갔다고 하면 결산일에 써야 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31일자로 산 주식의 장부 금액과 12월 31일자로 시가, 공정가치, 시가를 비교해 봤는데, 산 것보다 시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 오른 그 차액, 그걸 평가이익이라고 그래요.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증권을 살 경우 결산 시에 산 금액보다 시가가 올랐다면 그 금액을 갖다가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차액을. 그 이름이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계 처리는 결산 시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 계정 알죠? 뭐 건물, 비품, 토지 이런 걸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죠. 처분 이익. 이런 거는 이제 매출이란 말안 쓰고 처분을 말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상품은 매출이라 쓰지만. 그 다음에 투자자산 샀는데 비싸게 팔았을 때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 그냥 보고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우리 회사가 보험을 들고 그 보험하고 등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수익입니다. 화재 보험 들었는데 화재가 발생해갖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보험금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보험금 수익. 먼저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산 수증 이익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 증여라고 그러죠? 그럴 때 자산 수증 이익을 씁니다. 채무 면제익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채무가 빚이니까, 부채니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그 나머지 이익은 뭐냐면, 다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폐품 같은 거 이런 거. 잡단이익. 이게 잡이익이죠. 이제 수익 두개 이제 끝났어요.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수익으로 나눈다고 그랬고, 이 영업수익은 어디다 써요? 손익계산서? 맨 위에다 쓰는 거고 이 자리 예.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 밑에 예. 영업의 수익 자리에다 이렇게 밑에다 써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계정을 말하면 영업수익은 상품 매출 반드시 나오니까 오고 영업의 수익은 중요한 거 말할게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이자 수익 임대료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이는 안 나와요. 시험 범위는 하지만 안 나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빚 이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얘를 먼저 외우고, 그러면 외워둘 게 훨씬 많이 줄었죠, 일단? 이게 다 머리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예, 물론 다할수 있으면 아주 좋죠. 예, 그렇게 해주면 다음 거 계속 수업을 들을 때, 다음 거 강의를 들을 때 아주 편해요. 예, 먼저 이거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비용 보겠습니다. 비용에는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영업비용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물건판 원가, 매출원가하고 그다음에 판관비가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상품 팔았을 때 상품의 그 물건의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 계산은 손익 계산서에 써놔야 되는데, 기초 재고 플러스 당긴 메인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게 매출 원가의 공식입니다. 예,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즉, 5,000원짜리 물건을 가져다가 10,000원 팔았다가 말했죠? 그럼 5,000원 물건의 원가고 10,000원은 매출액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5,000원짜리 물건에다가 붙인 이익, 이게 이익 붙인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회계 용어로 매출 총이익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예,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써야 되니까 매출 총이익 이렇게. 계정 과목 이름에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여러분.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수익과 이익은 회계에서 다르게 써줘야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걸 뭐라고 그래요? 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정 과목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는, 계정 과목 이익을 이렇게 비용 붙인 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에. 이름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 이름 만들 때 수익 붙인 거 있고 이익 만든 거, 이익 쓴거 있는데, 뭐 그런 차이는 좀 뭡니까? 그러면 수익, 비용 이런 이름은 좀 빈번하게 발생될 때, 이익, 뭐 차익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때뭐 그런 뜻으로 해서 만들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비용 보겠습니다. 예, 판관비 볼 차례입니다. 판관비가 제일 중요해요. 예. 이 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판관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는 다 외우는 거 다. 다 외웁니다. 첫 번째 임차료 나오죠? 임차료 임차인이 쓰는 거예요. 건물 등을 임차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임차하는 거 많죠? 요즘에 렌탈의 시대인데 많이 임차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건물 살돈안 되면 빌려 쓴 거고, 거기 사용료, 임차료 뭐 이런 거는 보증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사기 살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복사기 이제 빌려 쓰겠죠? 그 사용료, 임차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즉 용역이란 말은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란 말은 서비스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급여,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일용직은 잡급 이렇게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 이렇게 말해요. 인건비하고 관계해서 계정 세 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무직 직원의 인건비는 급여, 그다음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는 잡급, 그다음에 퇴직금은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중에 급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비교통비는 판매 관리 목적으로 여비하고 교통비 쓴 거예요. 즉 택시요금, 버스요금, 출장비 쓴 거. 그다음에 통신비는 통신 서비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비용이죠. 즉 전화, 우편, 등기, 인터넷, 이거 통신이죠? 예, 이거 이용한 비용. 수도 광열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쓰는 겁니다. 예, 소모품비는 소모품 구입한 거에 쓰는 거예요. 소모성이란 말 알잖아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쓰고 나면 갈아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소모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소모성 물건은 소모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서 들어간 비용이 소모품비입니다. 이러한 소모성 중에서 특히 문구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문구는 소모품비 대신에 사무용품비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문구가 너무 구입비가 크면 이걸 따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사게 되면 사무용품비 써도 되고 소모품비 써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이제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 문구를 샀다 그러면 이제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또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그러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뭐 상공의 소유비, 저축자회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이게 세금이죠, 세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과금이고,
세금하고 공과금이 합쳐져서 세금과 공과금이 된 거예요. 보험료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보험료는 회사가 가장 많이 든 보험인데 화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보험비로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TV, 신문 등의 광고비를 지급했을 때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운반비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을 때예요. 운반비가 판관비에 들어있어요. 판관비. 판매 관리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매입할 때 우리가 지급한 운임은 운반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반비는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따라서 상품을 팔때 우리 매출자인 우리 회사가 운임을 부담했다. 그러면 그게 운반비고, 상품을 사올 때 운임을 부담했다면 그건 상품을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운임까지 주고 산 거니까요. 이게 매입인지 매출인지 잘 보시고, 매출로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다면 그게 바로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는 판관비이므로 매입시에 쓰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요. 기름값, 수선비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전기 주차 요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는 도서하고 인쇄물에 쓰는 건데, 신문 구독료, 잡지, 뭐또 명함, 뭐 직원 들어오면 명함 파준 거뭐 이런 것들이 도서 인쇄비입니다. 명함도 시험이 좀 많이 나왔어요. 교육 훈련비는 교육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서 임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들어간 비용이죠. 뭐 학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직원들 뭐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 강사료가 지급된 거는 교육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 강사료 이름은 교육 훈련비입니다. 강사료는 개정과목 이름이 아니죠, 당연히. 봉의후생비는 임직원 봉의와 후생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뭐 식대, 경조금, 축의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회식비 뭐 이런 거. 뭐 직원 옷 사준 거, 유니폼, 회사 유니폼 사준 거, 뭐 이런 것들 다 봉유생비죠. 접대비는 회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상품을 팔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 만나서 식사 사주고, 뭐, 각종 거래처 직원, 뭐, 아버님, 뭐, 해갑잔치 됐다고 해서 그 해갑년에 뭐, 화환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접대비입니다. 이 접대비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해서 상품 판매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해도 직원하고 식사하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면 이건 또 접대비요. 거래처란 말 들어가면. 그럼 수선비는 이제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 수리했을 때, 그럴 때 수선비를 씁니다. 자동차 수리했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이 따로 있으니까 자동차 수리했을 때는 수선비 써도 되지만 차량 유지비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대손이란 말좀 설명했는데 받아야 될 돈, 채권이 있는데 거래처가 파산, 부도, 사장의 행방불명, 뭐 사망으로 받을 수 없게 되면 이를 대손이라고 그랬죠? 그 대손과 관련해서 그 발생된 회사의 손실을 비용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대손상각비를 쓰는데 이 대손상각비는 어떤 채권에 대해서 쓰냐면 채권 중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두개 채권에 대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비용 처리하고 싶을 때 대손상각비 씁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이두 개의 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러고요.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은 이제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고 안 쓰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써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인데 시험에 자주 안 나와서 이따 좀안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요, 유형자산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유형자산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하는 이유는 이제 노화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니까 감가상각합니다. 그때 그 비용의 이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 이름이 무형자산 상각비예요. 회계2급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유형자산 상각비만 알아두십시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게 판관비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판관비. 다 외울 것. 이거 외에도, 개정과목이 마땅히 쓸게 없어요. 판관비 있는 거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거보다 좀더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 판관비는 다 이렇게 쓰냐면, 잡비 이렇게 써요. 잡비. 이게 잡비라는 것도 있어요. 판관비 쭉 써나가다가, 여기에 있는 판관비가 아닌 나머지 판관비는 몰아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잡비라고 합니다. 마지막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거 말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잡손실. 이 정도 나옵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 할인료 이렇게 보면 돼요.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면 손해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 할인료. 그렇게만 나오니까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되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싸게 처분했을 때 발생된 거죠.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 손실은, 평가는 결산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 산그 장부 금액보다 결산일 현재 그 주식의 시가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평가 손실을 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싸게 팔았을 때,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싸게 팔았을 때, 이자 비용이 이자를 지급했을 때. 그 다음에 기부금은 회사 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계되면 판관비에 들어가야 돼요. 예. 업무와 관계없이. 즉,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돈이나 기타의 물건을 주면 이걸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해 손실은 뭐 화재, 풍수의 지진,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도발적인 사건에서 발생한 큰 손실을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손실의 나머지 손실들, 작은 손실은 다 잡손실로 몰아서 처리해요. 쭉 봤는데요. 좀 반대되는 말을 좀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는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되고요. 수익비용 계정 과목은 영업 수익,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 이렇게 외우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같은 말 먼저 보겠습니다. 임대료와 같은 말, 수입임대료입니다. 이게 혹시 나오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수수료 수익과 같은 거는 수입수수료입니다. 같은 말, 예.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임차료와 같은 말, 지급임차료. 수수료 비용과 같은 말, 지급수수료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고요. 반대말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에 반대되는 말은 이자 비용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배울 때이 반대말이 다시 나와요. 예. 지금 뭐 보고만 넘어가도 돼요. 쓰기 싫으면 뒤에 다시 다 써놨습니다. 임대료 반대가 임차료입니다. 배당금 수익의 반대는 없어요. 수수료 수익의 반대가 수수료 비용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수익으로 끝나는 단어의 반대는 비용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익으로 끝나는 반대되는 말은 손실로 끝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의 반대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똑같은 거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의 반대는 이익으로 끝나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이렇게 돼요.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이건 계정 과목 이름이므로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손익계산서에 쓰는 거. 이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이거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거 계정 과목 이름에다 수익, 이익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라고, 예, 말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의 반대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이익의 반대. 손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계정 과목 통일성이 돼 있어요. 투자자산 처분 이익에 반대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됩니다. 보험금 수익에 반대되는 말은 없고 이것도 없어요. 반대. 자비익에 반대는 있죠. 잡손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잘 외워집니다. 보세요. 잘 외워졌죠? 예. 잡자가 좀다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수익 쪽에 잡자가 들어가 있는 거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 쭉 열거되어 있고, 이런 거 아닌 나머지 수익은 잡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판관비에 이러한 판관비가 아니면 잡비 쓴다고 그랬고, 영업 비용에 이러한 영업의 비용이 아니면 잡손실로 한다.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 어느 정도 통일이 되게끔.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이름을 만들 때도 일관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이름 만든 그 수익과 이익은, 우리가 말한 수익과 그 비용에서 뺀이 이익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좀 말하면 수익이 좀 거래에서 빈번하게 나오면 이름을 만든 사람들이 수익이란 이름으로 붙여서 만들었고 얘는 이제 빈번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익이란 말로 붙여서 만들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등식은 좀 앞에서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하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몰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잔액이 있다면, 계정식이라면 자변에, 부채의 잔액이 있다면, 이렇게 대변에, 자본의 잔액이 있다면, 이렇게 대변에 쓰게 돼요. 자산의 잔액은 자산 증가된 거에서 감소된 거뺀 것을 말하고요. 그 차이에. 그 다음에 부채의 그 잔액이라는 말은 부채
빌린 부채 증가된 거에서 갚은 부채, 감소된 걸뺀그 잔액을 말하고, 자본은 자본의 증가에서 자본의 감소에 뺀 잔액을 갖다 이렇게 써줍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생된 그 비용은 이쪽에다가, 발생된 수익은 이쪽에다 쓰고, 그 다음에, 결산 시 혹시도, 결산 이제 또 소멸돼 버린 게 있다. 그럼 소멸된 거뺀그 나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일반적으로, 결산 시까지는 거의 다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쓰게 돼요. 수익에서 비용이 크게 된다면 이익이란 말을 써야 되니까 순수한 이익, 순이익이 되겠죠. 보고서에 표시되는 거는 맨 밑에 순이익으로 표시됩니다. 일단, 내용이 전체 한 번에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 머리 복잡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운다. 일단, 계정 과목을 외우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계정 과목을 외울 것.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하고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끝났으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전부 다 쓰는 방법을 다음에 이제 배우게 돼요. 다음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 이름을 외우고 다음 단원을 봐야지. 아이고, 이거 잘안 외워지네 하고 다음 단원 보시면 그볼 때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먼저 외우십시오. 다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중요 표시된 거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을 보기 위해서 이 계정 과목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거래 팔렷을 꼭 암기해야 돼요. 다음 단원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장부에다 쓰는 연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부에 쓰는 연습을 하려면은 반드시 계정 과목과 거래 판료서를 알아야지만이 장부에 쓰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정 과목 이름하고 거래 판료서 외운다. 그리고 다못 외울 것 같으면 중요한 거 표시한 거 먼저 외워놓고 계속 이렇게 읊어보고 말이 잘 나오면 이제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